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 그래서 진짜 뭐 여행 온 것 같아요. 여행하러 온 것 같아요. 오늘 좀 멋있게 했네. 응? 멋있게 했네요 오늘. 머리 안 감았어요 어제 그대로. 자고 일어났는데 네. 머리가 그대로여서 안 감았어요. 잘 남아있네요. 약 올리는 거죠 지금? 아니요. 아니요. 칭찬하는 거예요. 어. 고마워요. 여기 해운대 와서 기분 어때요? 해운대 와서 지금 날씨도 안 춥고 햇볕도 너무 좋고 그래요? 중국에 왔어요? 그런 느낌? 네. 어떻게? 여기 편하네. 부산에서 뭐 하고 싶어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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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술? 부산에 유명한 술 있어요? 부산에 대선이라고 있어요, 대선. 대선? 아, 어제 본 것 같은데요? 많이 봤죠. 네. 대선. 오. 이렇게 그거 많이 먹읍시다. 많이 말고 좀 적당히 먹읍시다. 이렇게 어디 갔네. 어? 델리 아무거나 멋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진짜. 저기 조명 켰어요 제가. 아 그랬어요? 켜졌지. 네. 미친 사람 같아요? 밥. 아니 아무거나 재밌어서 오빠 어제 그 영화 봤는데 자기를 보니까 어땠어요? 멀리?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요 오빠 말 시키는 거죠? 그냥 말 시키는 거예요? 네. 그만하세요. 오케이. 해운대 바다가 제일 유명해요? 부산에서요? 어. 해운대는 한국에서 거의 제일 유명해요. 바다 중에? 어. 어. 여기 모래사장이 샌드가 엄청 많잖아요. 비치. 응.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이 와요. 여름에 여기 꽉 차요 사람이. 그렇겠어요. 너무 좋죠. 지금은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물이 차가워서 아, 그렇지, 그렇지. 수영은 못하는데 그렇지. 근데 부산의 볼거리 중에 여기도 제일 유명해요? 그쵸. 부산 하면은 해운대예요. 어. 부산 하면은 해운대. 여름에 스웨덴 하면 넬리잖아요. 아니 오빠한테. 오빠한테요? 응. 근데 여기는 부산 하면 해운대. 그리고 바다 한국에 바다 하면은 해운대. 몇 개 있는데 해수욕장이 큰 게. 제주도 말고. 제주도도 유명하지. 근데 이렇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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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이가 어려워요. 어. 네. 오늘 화장품 실수했어요. 왜냐면 눈썹 이렇게 까맣게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짱구야. 자연스럽지 않아 보여. 짱구야. 짱구야 이쁘다. 갑시다. 갑시다. 어. 사진도 찍자. 모래사장이 진짜 큰 게 있어. 제가 노력하고 싶은데 신발 때문에 못 해. 신발? 네. 슬퍼 신었으면 되게 슬 텐데. 그냥 맨발로 가도 돼요. 신발 보세요.
있잖아요. 여기 발 씻는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왔죠? 들어올 줄 알았어 난. 근데 생각보다 안 씻는데? 나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다리? 셀카? 멜롱은 왜 나한테? 나한테